저는 일본어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창의 미술반을 진행하고 있는 생활 영어 담당하고 있는 고수 박유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무서워하는 분한테 무섭지 않게 아주 기초적인 거 읽는 거부터 강의하고 있어요. 파스텔화의 장점을 이용해서 자연 풍경을 동화적이고 시적인 그림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비트겐슈타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고 글쓰기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손주를 보실 어머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산하고 나서 아이한테 필요한 그런 준비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식사는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고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절과 동작, 행동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가치관이나 역사나 전통문화, 노래도 배우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 영화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재미있게 일본어 회화를 공부할 수 있는 것.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책을 읽고 그 독서 후에 활동하는 내용을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 책으로 놀아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뭐 일상생활, 여행이나 아니면은 외국인하고 맞닥뜨렸을 때 편안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저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그러니까 사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꾸며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기분 좋게 선물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저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노래 가사로 외우는 게 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손택이는 실을 가지고 한땀한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품을 완성해가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쁜 손글씨는 제가 쓰면서 느끼는 건 그때그때 감정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조금 풍요롭게 하는 마음도 있고 희망을 주기도 해요. 애들하고 같이 이걸 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좀 살아있는 느낌? 절대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조화예요. 그리고 화합이에요. 그 다음에 어울림이 되면서 하모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감동이고요. 손끝이라든가 발끝 또 이렇게 시선이라든가 여성의 아주 그 아름다운 자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국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채라고 하면 특징이 한 획 속에 곡선과 직선을 함께 갖고 있어요. 한국의 선이 이 궁채 속에 오롯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채색화라 하면은 그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느림의 미학이 정말 이 그림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섞지 않고 한 색씩 한 색씩 올라가서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구표평이나 팔다리 올리고 이거를 못해요. 우리가 훨씬 잘해요. 우리는 오래 단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도 우리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아주 몸이 많이 건강해질 거예요. 어른들이 논다는 거는 상당히 좀 다른 체험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 때는 굉장히 그 신나고 또 지루해하지 않고 그래서 그 놀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재미나게 자기네들끼리 꾸며나가는 창조적인 작업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역할극 놀이도 그런 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창의미술은 꿈 많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아이들은 누구나 소원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특별하게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오실 필요 없고 못하셔도 괜찮아요. 열정 가지고 꾸준한 노력만 있으면은 아마 몸치를 탈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좀 애정을 가지고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이나 옷에 이렇게 곁에서 꾸미는 것도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죽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